대구시와 각 구군이 재정 적자 때문에 각종 예산을 대폭 깎는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는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올리려 하고 있는데요. 세수 부족도 문제지만 자질 부족과 부실한 의정 활동 때문에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데 의정 활동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대구시장이 위촉한 10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 중 9명이 이번 안건심의에 참석해 이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확정됩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올리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되자마자 곧장 법이 정한 최대치로 인상에 나선 겁니다. 의정활동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사안들이 또 말 못할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 적정 수준으로 좀 올리는 게 중요하긴 한데. 대구 9개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1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쓰라고 주는데 세금도 안 떼고 어디에 썼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해마다 또는 격년으로 인상돼온 월정 수당을 더하면 시의원이 한 해 받아가는 의정비만 6,500만 원, 구, 군 의원은 최고 4,800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해외 연수비, 업무 추진비, 정책 개발비 등은 따로 받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지방의원이 유령회사를 차려 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고 겸직하며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집을 사려고 주소지를 옮겼다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등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수당 챙기기보다 의정활동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담합이고 또 민생을 외면한 모렴치한 후한무치한 행위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우선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의원의 영리활동을 제한하거나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